인간에도 내게 술을 세어 본다면 위선의 개수는 아마 그 배수. 본능적으로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잔뜩 심어주고픈 욕망, 그 욕망을 풀어내는데 능숙치 못해 부태되고만 인간들의 한숨을 담아며 살아가는 수많은 위선주의 신자. 실상 학생때든 이 도덕 시간에 배우는 미덕 중 하나일 거는 솔직함. 그것은 포함되면 안 된다. 우리 살인자가 솔직하다 해서 면죄부를 주진 않으며 대부분의 선의의 거짓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현실이 우리 조율 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외쳐야만 한다. 어제 세상 만세 우리의 그림자가 웃는다. 명분의 갑옷을 챙기자. 조만간 다가올 자식의 전쟁을 위해 갈콤한 유토피아 모두의 그림자가 웃는다. 순진무기를 바쳐라. 너의 방패이자 칼이 되어줄 멸시의 시선을 감춰라. 전지적 작가망의 눈치 챌 수 있도록 적선의 동전을 갑쳐라. 언제든 놓쳤다. 직접 위선을 행해야 타인의 위선을 알아채고 그에 대한 대비 역풍이 가능해진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갖춰야 할 것은 명분. 가장 중요한 요소. 아무리 멋진 위선의 액션이라도 내 명분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형식적인 미를 갖춘다는 생각부터 실전에 직접 들어가야 한다. 매우 조그만 것에서부터 하나씩 연습을 해나가자. 첫 번째 연습 문제로 리플의 거짓 웃음을. 거짓 세상 만세 우리의 그림자가 웃는다. 명분의 갑옷을 챙기자. 조만간 다가올 가식의 전쟁을 위해 혈겁성 유토피아 우리의 그림자가 웃는다. 순진 후구의 발을 닥쳐라. 너의 방패이자 칼이 되어줄 인간 욕망 가짜 심상. 가끔 제어가 힘든 때가 간혹 찾아올 때가 있을 수가 있다. 분노 혈강의 바람에 휩싸여 온모습을 밝히는 물을 범하거나 마음의 벽을 낮출 수가 있으니 철저히 방지 예방도록 한다. 만약 그렇게 돼도 당황치 말고 해악과 여유가 담긴 위선으로 간다. 비밀의 사람이 위선과 위약 둘 중에 하나를 행한다면 너라면 누굴 택하겠는가. 우아하게 아름답게 모두가 웃는 세상으로 외출의 때가 왔다. 가면 무도회장으로. 거짓 세상 만세 우리의 그림자가 웃는다. 명분의 갑옷을 챙기자. 조만간 다가올 가식의 전쟁을 위해 혈겁서 유토피아 모두의 그림자가 웃는다. 순진 누구의 발을 갖춰라. 너의 방패이자 칼이 되어줄 거짓 세상 만세. 너의 마음속은 울지만 눈물은 오로지 가짜 울음만. 허세와 허례로 내보여라 혈검성 유토피아. 입의 양 끝을 올려라. 천박한 역함을 갖고 일어나 모순 내 메비우스의 띠를 잘라내버리고서 폭풍.